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 고프코어 하울에 이어서 봄옷 타올을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에이블리 겨울옷 타올 했을 때 그런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지그재그에서도 한번 하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봄옷은 지그재그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한 개가 더러긴 했는데 근데 그거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와 있는 거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택배. 요게 TWM 빅토리 벌룬 집업입니다. 짜잔! 요렇게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요거 지그재그에서 후드 집업 찾아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37,000원이어서 후드 집업치고는 저렴한 편인 것 같았어요. 학생분들도 구매하시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가격. 이거 배송은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빨리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봄에 아무래도 추울 때 이제 겉에 걸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후드 집업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벌써 벌룬핏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요거 어떨지 한번 입어볼게요. 요렇게 짜잔. 너무 귀엽다. 대박. 이거 일단 벌룬핏이 진짜 되게 예쁜 벌룬핏이에요. 완전 귀여워. 아방아방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옷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 보였는데 막상 입으니까 되게 큼지막하네요. 저는 이제 박시한 거 좋아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요거는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M사이즈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모가 있어서 되게 따뜻한 느낌. 이거 진짜 학생분들 교복 위에다가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모자는 어떤가? 오, 모자도 엄청 넉넉하네. 거의 해리포터 저리가라. 모자가 엄청나게 깊고 커요. 이게 차라리 모자 큰 게 난 게 모자가 너무 작으면은 여기 뒷부분에 되게 엉졸하게 붙어있고 썼을 때도 핏이 되게 별로여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이거 큰 모자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굳이 안 써도 등판에 이렇게 넓적하게 붙어있어가지고 가격 생각했을 때도 되게 가성비 있는 편이고, 이게 또 회색깔도 있었어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회색깔이 인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회색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 완전 추천입니다. 다음 택배는 요거. 요거는 바지예요. 리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모이핀터 카고 와이드 팬츠 카키 M사이즈로 구매해봤습니다. 짜자잔, 요렇게. 오, 일단 색상은 딱 제가 좋아하는 요 톤 다운된 카키 색상이라 색깔은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거 봤을 때 살짝 도톰한 그런 느낌이에요. 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때 배송이 요것도 이틀 만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와, 근데 일단 이 통이 엄청나게 와이드예요. 제가 이거 모델핏 봤을 때도 엄청 와이드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은 이렇게 밴딩 처리랑 그리고 끈까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지 밑단에도 이렇게 줄여 입을 수 있게 또 끈이 되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오, 이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와이드 핏이에요. 진짜 기대 이상으로 와이드 핏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허리 쪽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지 밑단에도 이렇게 밑으로 좁아들어가게 핏이 잡혀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머니라든지 이런 절개 디테일 같은 거는 또 생각보다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4,000원 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요거는 조거 팬츠처럼 줄여볼게요. 이 바지는 확실히 이렇게 줄여가지고 조거 팬츠처럼 입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되게 힙해졌어. 너무 예쁜 핏이에요, 이거. 완전 대만족. 자, 다음 택배. 자, 요거는 배드레스라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건데요. 요런 넥타이 하나랑 가디건을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요거는 슬렌더 슬림타이. 오호. 요게 그냥 기본 넥타이 같은 느낌이 아니고 살짝 약간 리본끈 같은 그런 슬림한 타이거든요. 제가 사실 요새 굉장히 요 넥타이 패션에 굉장히 꽂혀있어가지고 넥타이 하는 코디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차는 거야, 이거? 요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예쁘다, 이거. 이게 여기 뒤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 나중에 룩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코디 룩. 자, 그리고 요 가디건. 와, 색깔 너무 예뻐요. 대박. 이렇게 로제 브러쉬 가디건 블루 색상인데요. 이게 가격이 21,000원이었어요. 굉장히 저렴한 느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옷 질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털 같은 재질의 원단인데 일단 털 날림도 지금까진 딱히 없는 느낌. 보시면 단추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되게 귀여워.
헐. 와, 이거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 제대로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진짜 봄에 완전 찰떡이에요. 일단 원단 자체가 약간 털 모양 같은데 이게 털 날림이 없다는 게 일단 제일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색깔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레이 색상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것도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블루 색상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청록 빛깔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원단 특성상 이게 살짝 이렇게 부해 보일 수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소매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따뜻하게, 특히 봄에 이제 밤에는 또 쌀쌀하고 일교차 좀 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딱 챙겨 다니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자, 다음 제품. 요거는 파스텔데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카고 스커트입니다. 근데 색상은 이렇게 브라운 색상에다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딱 봐도 굉장히 짧아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뒤에 딱 보자마자 중국어로 적힌 태기. 굉장히 뭐 알리나 타오바오에서 태웠을 것 같은. 좋게 생각해. 근데 일단 옷 퀄리티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런 스타일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냥 골라가지고 주문한 거거든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벨트 같은 그런 디테일이 달려있습니다. 아, 여기 뒤에다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어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주머니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완전 어이없어. 아니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속에 속바지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밑으로 이렇게 빼꼼 튀어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니, 속바지가 치마를 튀어나오면 어쩌잔 말씀? 진짜 킹 같네.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24,51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짜잔! 저는 평소에 하의는 좀 S 사이즈를 자주 입는 편이긴 한데 이거 진짜 M 사이즈 사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니, M 사이즈 샀는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저 진짜 웬만하면 불만에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 타입이긴 한데, 와, 이거 진짜 솔직히 마감도 되게 별로야. 일단 실밥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아까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도 속바지는 안 보이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이러니하게 핏은 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이나 이런 주머니 달린 건 또 되게 Y2K 무드 나면서 너무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도 의아했던 요 옆에 벨트 같은 디테일이 있었어요. 요거는 떼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잘 잠기지도 않고 요게 있음으로써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이는. 하여튼 진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옷이지 않나. 진짜 특이한 옷이네 정말. 24,000원, 25,000원이었나?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나 저렴하게 카고 스커트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그래도 얘는 확실히 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택배. 이제 여기서 원피스 두 개를 사봤는데, 헐,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원단이 좀 되게 특이하고 귀여운 꽃무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이 27,000원. 굉장히 숏한 사이즈긴 한데요. 아, 근데 진짜 이런 거는 봄 되면 꽃 구경하러 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속에 이렇게 속치마가 또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줬습니다. 오, 이거는 생각보다 만족이에요. 이거 좀 되게 잠옷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원피스를 좀 찾고 있었어요. 이거 귀엽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윗부분 라인이 딱 일자로 딱 떨어지니까 그것도 나름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원단도 그냥 땡땡이 아니고 꽃무늬랑 레이스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레이스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되게 약간 소녀소녀한 그런 요정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만족. 뒷모습 이렇게. 비침은 너무 새까만 속옷 입었다 그 정도 아닌 이상 그렇게 비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원피스. 짜잔! 요런 느낌의 또 원피스를 사봤습니다. 요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오덕스럽기도 하고 약간 락시크 느낌, 나나 같은 느낌. 아,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보면은 요 가슴 부분에 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브라도 와이어 브라를 안 하는데 이거 옷에다가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요 허리 부분에도 벌써 이렇게 펑키하게 요 체인이 들어가 있고요. 요 일단 빨간색 원단마저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거 완전히 밴드부 감성 아니냐고요? 일단은 이 치마가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로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옆에 이 체인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바스트 라인 있죠? 아까 여기 와이어 잡힌 부분? 여기가 되게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바스트가 살짝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너무 평평하게 떨어지면서 여기 배 쪽 라인을 전혀 잡아주지 않는다는, 옆통이 너무 두꺼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 그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색감이나 무드 같은 걸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건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런 느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택배. 이거는 클로즈 클립에서 구매한 가디건인데 배송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가격이 47,000원이어서 가격대는 살짝 있는 편인데 보시면 이거 되게 귀엽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뽀글뽀글한 이런 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런 뭔가 세라복 같은 느낌의 카라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거 일단 털이 너무 많이 날리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살짝 두께감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추운 초봄에 그럴 때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단추는 이렇게 걸쇠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털 너무 많이 날려.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카고 스커트랑 같이 입어줬는데 잠궜을 때 이런 느낌이야. 나 무슨 삐에로 같아. 이 카라까지 더해줘서 엄청나게 삐에로 같아. 뒷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일단 최고의 문제점은 소매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소매 기장을 봤을 때 살짝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일단 이 원단 재질이나 이런 세라복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은 되게 귀여운데 이게 내가 기대하던 모양은 아닌데. 이제 이 버클 아까 채웠었는데 이거 열어보면 여니까 그나마 좀 난 것 같아. 열어서 약간 루즈하게 안 잠그고 입으니까 훨씬 난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그재그 제품이었고요. 제가 또 추가로 두 개 정도 무신사에서 또 구매를 했어요. 요것도 마저 한번 까볼게요. 짜잔! 요거는 아웃엑소라는 곳에서 구매한 완전 핫걸, 핫걸 탑. 아, 나 이런 탑일 줄 몰랐어, 근데. 이게 그 모델 컷을 보면은 이렇게 어깨 부분에 이렇게 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이게 그냥 탑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그냥 어깨끈 하나 없이 그냥 탑이네요, 이렇게. 기본 탑에다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 뒤쪽에 이렇게 꼬리처럼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허리에도 멜 수 있고 등 뒤로 올려가지고 목으로 멜 수 있는 그런 연출 컷이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천사 같은 느낌의 그래픽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색깔은 되게 인디핑크랑 보라색 느낌이라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은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짜잔! 이제 그 모델 컷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핫하다. 이러고 밖에 다닐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색깔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이런 탱크탑 같은 거를 입으면 사실 여기 겨드랑이가 너무 쨍겨가지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탑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나름 만족인 것 같아. 근데 이 정도에 28,000원? 조금 비싸다. 자, 다음! 짜잔! 짜잔! 요건 널디. 이렇게 사실 이거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그때 제가 널디 팝업 갔을 때 입어봤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똑같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이쁘고 일단 되게 편해가지고 이거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진짜 봄이든 여름이든 자주 입을 것 같은 느낌이라 잽싸게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산 김에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뭐 이미 한번 입어봐가지고 좀 익숙하긴 한데 근데 이번에 이 옷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널디 이 바뀐 로고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트랙 라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핏이 진짜 되게 예쁜 베이스볼 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서 그렇지만 이게 생각보다 기장이 되게 긴 편이에요. 엉덩이 충분히 가리고 해가지고 약간 진짜 원피스처럼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리삭스랑 같이. 그래도 엄청나게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대만족. 뒷모습은 이런 느낌.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하울을 맞춰봤습니다.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요 옷을 입고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제일 베스트는 요 널디 저지랑 그리고 그다음 배드레스에서 구매했던 파란색 가디건. 그거 진짜 추천이에요. 가격도 진짜 저렴해가지고 그거는 하나 사가지고 봄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은 100% 만족이 아닌 옷들이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그런 하울이지 않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봄옷 하울 맞춰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